하평군의회 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월 19일 본회의장에서 2019회계 연도 결산 승인이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이건 2020년도 제2차 수십은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관 수입 결산액은 6,918억 4,200만 원으로 예산 현행 6,748억 7,800만 원보다 169억 6,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지출 결산액은 5,033억 1,700만 원으로 예산 현행 대비 74.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1,885억 2,500만 원으로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율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전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84억 6,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 중 일반 회계의 지방세 및 세무수입 징수율이 85.6%로 2018년도 말 징수율 84.1%보다는 증가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납부 동료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 사유가 오로지 납세 태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 소홀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을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669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 497억 1,300만 원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전 부서에서는 유기적인 업무소통으로 반복적인 불용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고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투자되어 예산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순세계 잉여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물론 지방세에 대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등 16건에 117억 3,3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비비 경우 지출 결정 이후 발생된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 위해 잉여 재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만큼 취소하는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는 등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공고하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십은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평읍 읍내리 461-7번지 1원의 가평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성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승인받은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이며 두 번째는 조정명설리 410-46번지 1원의 조정명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공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 특별위에 선정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